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의 최소 월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래쉬! 이 최소 월급 이야기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공중파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MBC 뉴스에서도 내가 옛날에 나왔던 거 올린 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가장 밑에 붙어 있는 게 300만 원이었던 걸로 해. 그래서 300이 그때 그 당시 내 기억엔 한 300만 원을 최소 마지노선으로 잡은 게 그래도 한3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리고 그 위가 이제 400, 400 쯤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뭐 500, 600 이랬는데, 오늘은 요게 일본 여자 기준으로 일본 여자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게 DC에 올라와 있길래 재밌잖아. 그래서 우리의 수신녀들은 얼마를 원할까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벌어오잖아, 세금 떼고. 근데 일본에서는 세금을 떼고 300만 원을 벌리면 못해도 한 300, 600, 300, 670을, 360, 70 정도 벌어야 되거든. 뭐그 정도면 이게 그 일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만족하고 이게 거기서 잘 쓴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그 정도 느낌이고, 만약에 그것보다 못 벌면 또 와이프가 또딴데 가서 바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오늘 이 DC에 올라온 요거는 좀 약간 내가 보면서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결혼하면 남성의 월급을 얼마 면 줬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달 500만 원이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0좀센거 아닌가? 오사카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통 얼마 정도 하냐, 일본에서 월급이 하니까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200에서 300만 원. 보통 사람들 그 구간에서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 월 같은 데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200에서 300만 원그 사이를 돈을 법니다. 200을 못벌 때도 있고, 100, 190, 180 세금 다 떼고, 200, 300 사이인데, 500이 맨 처음에 나온 거라서, 어이씨, 오사카 애들 왜 이래,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야? 보니까, 오사카에 400만 원이 나왔고, 또 10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난 누가 400을 불렀고, 누가 1000만 원을 불렀는지 참 궁금해, 나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또 어떤 한 자유는 갑자기 계산기를 꺼내더니, 나는 600만 원을 원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높게 부르잖아. 막 1000만 원, 800만 원, 멀쩡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오카 자유로 가니까 후쿠오카 여자 맨 처음 400을 부른 거라서, 야, 역시 후쿠오카가 좀 착하구나. 그 일본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다더라. 여자는 뭐 큐슈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큐슈 쪽에 좀 오래 살았거든.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 솔직히 내가 느끼기에 도쿄가 훨씬 이쁜 애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너무 잘 모르겠는데, 근데 후쿠오카도 맨 처음에 400만 원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남편의 최소 월급으로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500만 원. 그리고 요거는 뭐 어디야? 하카타 스테이션인가? 아니네. 여긴 하카타가 아니구나. 여긴 오이타입니다. 오이타. 나가사키 여자한테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제 나가사키에서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뭐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좀 낮으면 450, 500. 요렇게 나온 걸 보게 된 거. 그래서, 아, 역시 자유들은 전부 다 똑같구나.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난 요거 가지고 뭐 딱히 뭐 일본 여자를 욕하고 싶진 않아. 일본 여자를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에게 낭만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에게 낭만을 이렇게 부수고 싶진 않고, 남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남자들도 뭐 이렇게 뭐몇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다들 20대 초반 부르잖아. 20대도 20대 초반이고, 30대도 20대 초반이고, 그지? 심지어는 40대도 20대 초반 부를걸. 허락만 된다면, 맞잖아. 그래서 적절히 타협하는 거. 그래서 난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우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임금이 갈라졌습니다. 돌파가 많이 지금 이제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래서 한국의 평균 임금 자체가 일본의 평균 임금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014년에, 몰랐는데 2014년에 뛰어넘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2014년 기준에 한국이 4,746달러로 일본의 4,257달러를 처음으로 역전을 했거든, 2014년에.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벌어졌대.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평균 임금은 OECD 평균의 90%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보면 뭐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이런 거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 90%를 돌파했고, 일본과는, 일본은 오히려 OECD 중에서 임금이 약간 좀 밑에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 임금만 봤을 때는. 그래서 20년 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절반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역전이 된 거, 요거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일본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걸 내가 조금 더 찾아봤거든. 조금 더 찾아보니까 20년 전 2002년이랑 2022년을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요 표를 보게 됐을 때, 2002년의 경우에 모든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떠나서 제일 왼쪽이 전규모거든. 전규모로 봤을 때 한국이 2002년에는 179만 원이었고 일본이 385만 원이었거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오히려 379만 원으로 임금이 안 올랐어. 20년 동안 오히려 떨어졌어. 오히려 떨어졌고 한국은 그 사이에 399만 원으로 이미 일본을 20만 딱 치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금리가 아니라 이제 임금 차이도 이제 일본이랑 이렇게 많이 벌어졌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보는 DC인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싶어서 봤는데, DC 반응은 역시나 재밌다. 행여는 1억을 갖다 줘도 고마움을 모른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500만 원만 벌어주면 군발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직접 만들어주고 육아도 하는 게 일본 자유다. 그리고 근데 한국 자유는 500 혹은 그 이상 벌어도 집안일에 질색이다. 아 근데 약간 그게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전업주부네 말이 많이 말한 거 기억날 거야.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 일본 내에서는 진짜 드라마에서 꿈의 직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업주부 자체가. 근데 한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집안일 너무 어려워요. 집안일이 한 달에 얼마짜린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 하는 것 있지. 그리고 뭐 일본은 기본 경제교육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분노의 비추폭탄 이래서 약간 비추도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500이면 나누기 30하면 매일 야싸 한 번에 16만 6천 원이구나. 그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팩트. 행여는 20년 전에 연봉 3억을 불렀다. 이건 누구야, 대체? 그리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도 많아서, 이럴 리가 없습니다. 개념녀 수신에는 월50 아니었냐. 이런 거. 그래서, 댓글 보면, 아닙니다. 그리고, 야, 이거는 한국이 일본에 독을 푼거 아니냐. 그래서, 야, 그래도 선년에 행여들은 10억을 바라는데, 일녀들은 월 500? 10억을 바라나? 뭐, 여튼 뭐,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내가 느끼기에는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 비슷하지. 그리고 여자들도 뭐돈 많이 버는 거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겠냐, 그지? 마찬가지로 남자도 뭐 이제 이쁘고 어린 여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지? 다만 이제 그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이제 조건, 자기가 가진 패랑 타인이 가진 패랑 해서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한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지금 이런 거 보면 좀 재밌는 게, 남편의 최소 월급으로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들만 항상 올라오잖아. 항상 이렇게 올라봐. 되게 재밌는 게 남편의 월급은 최소 얼마로 오냐 이거만 항상 올라오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진지하게 우리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어떻게 칠 때가 안 됐냐. 그래서 여자가 그래도 못해도 300은 벌어야 되지 않냐고. 너희들이 충충충거리는 300 정도는 너희들도 벌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도 이제 먼저 선빵을 이제 때릴 때가 된거 아닌가. 이제는 뭐 그렇잖아. 다 분위기가 변해갖고 남녀 평등이니 뭐니,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의 사회생활도 훨씬 더 일찍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경제활동에 뭐 남자 여자 그런 제한 같은 게 없고 오히려 여자들한테 가산점도 막 붙고 그러잖아, 그지? 공무원들도 여자들이 훨씬 많고.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남자한테만 물어보냐는 거지. 아 이걸 왜 남자한테만 이 기준을 잣대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내 이거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번 설문조사에서 와이프 월급 얼마를 원하냐 이거 나도 한번 내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